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성 경지방리 계곡에서 인사드립니다. 야, 눈물 못 보고 앉았냐? 네. 괜찮겠나, 오늘? 아, 빠뜨려 죽여. 뭐라고? 야, 니 막말 하는 거 아이가? 맛이 심하다, 애. 그래? 네. 야, 오늘 건지줄 사람 고여왔어, 근데. 어, 최강사,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전문 강사 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왜 또 왔어, 근데 너? 큰가예요. 할 일 없어? 할 일 없어요. 강의 없어? 강의 없어요. 아, 슬프다, 진짜. 코로나가 또 이래가지고. 아, 네. 야, 그래서 수영 좀 했잖아. 아, 수영 하죠. 아, 오늘 물놀이 안전수칙하고 사람들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 좀 잘 해봐. 아, 오늘 여배우가 수영을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확실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지면 죽여버린대. 아, 네, 죽습니다, 진짜. 아, 그래서. 야, 잠깐만. 왜?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고 가야지. 아, 이러면 안 돼. 자, 일로 오세요. 자, 준비 운동. 자, 깍지 끼고, 손목, 발목 돌리기.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심장이 놀랄 수 있어. 그러면 심장 찍어 볼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심장의 호흡과 먼 곳부터 차근차근 물을 부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게 돼. 알겠지? 네, 감사. 하러 갈까? 좋습니다. 어, 야, 뭐해? 야, 무슨 짓이야? 아, 눈정뱅이에요? 깜짝 놀랐네, 진짜. 야, 한잔 먹고 시원하게 물에 들어가야지. 물놀이 할 때는 절대로 술을 먹고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왜? 음주 수영하면 큰일 나. 야, 술도 깨고 좋잖아. 안 돼, 사고 날 수 있어. 네. 술 먹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자, 치우세요. 야, 나 빗살. 네, 계곡물은 물이 깨끗해서 보기에는 깊어 보여도 얕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위나 돌 위에서 머리부터 다이빙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얕은 곳에 머리부터 들어갔다가 머리를 바닥에 쿵 부딪히면 경추나 척추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 너무 추워? 추워. 됐어. 야, 수민아!